건강식 그러면 채식이다. 왜 채식이냐?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분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 미토콘드리아로 가죠. 그러면 거기서 당분이 타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뭐를 생산한다 그랬습니까?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고, 이제 그래서 그게 이 그래서 그 유전자가 회복되려면 이제 생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또 활성산 생산된 그 부산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간 세포에서 생기는 SOD,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를 다 파괴해 버릴 수 있어. 그런데 이 SOD를 생산해내는 간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기가 막혀서 꺼지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 손상이 변질이 심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이 SOD라는 물질 활성산소를 파괴시켜 버리는 물질을 통틀어서 산화 방지제라고 불러요. 혹은 항산화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유전자 변질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발생시키고 또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서 그 결과로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노화와 질병 발생의 원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이 산화 방지제가 아주 우리의 건강 보호에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이 활성산소가 잘 제거가 되어줘야만 여러분의 유전자에 더 이상 손상을 입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화 방지, 이 항산화제,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은 그런 음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속에 이런 산화방지제 또는 항산화 물질이 전혀 없다면 그거는 참 곤란한 거죠. 왜 음식에 이런 물질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간 세포 안에서도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지만 이거는 우리가 언제 내 SOD 유전자가 꺼질지를 어떻게 모르죠. 언제 또 속상한 일이 생길지, 언제 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지, 분한 일이 생길지, 언제 또 미워하게 될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지라도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하여 항산화제가 계속 어떻게 들어와 줘야지. 왜냐하면 우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항상 어떻게
당분을 태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항산화 물질을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서도 꿈을 어떻게 해요? 고약한 꿈을 꾸면 SOD 유전자 꺼져버립니다. 꿈속에서 막 싸우고 막 이래보세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SOD 생산 안 돼요. SOD 유전자 꺼져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세 끼 음식을 먹는 동안에 충분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항산화 물질은 전적으로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식을 하면 동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그 동물이 어떤 식물성 음식을 먹고 몸에 잠시 저장해 놓은 것만 찔끔 먹을 뿐이지, 예. 그 항산화 물질은 전체적으로 식물성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음식에 어떤 음식, 어떤 거냐 하면, 자, 보시면. 식물들은 다 뭐가 있어요? 이 색깔이 있어, 그렇죠? 이 색깔을, 이 빨간색을, 이게 도마도인데, 이 빨간, 도마도가 빨간색인 것은 그 도마도 속에 이 라이코핀이라는 빨간색 색소가 있다. 그래서 빨개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빨간색을 내는 색소 그 자체가 색깔도 입혀주지만 동시에 그 색소 자체가 항산화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는 다 그 식물 고유의 다 각각 다른 종류의 항산화제가 포함돼서 그건 색깔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군청색, 예, 자두, 뭐 블루베리 뭐래서 하는 거. 보면 이 색소들이 다 또 이런 주황색, 이런데 베타카로틴, 이런 노란색, 온갖 색소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 색소마다 다 다른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계신다면 항산화제 걱정할 거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 충분히 이제 잡수고 계시기 때문에 밤에 좀 악몽을 꿔서 유전자 꺼져서 SOD가 생산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간에나 여기에 일단 이런 식물성 음식으로부터 섭취한 여러 종류의 필요한 항산화 물질을 저장해 놨다가 사용할 테니까, 그래야 그래서 유전자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산화제라는 것은 식물성 색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항산화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비타민 C예요. 이 비타민 C가 모든 수백 종류의 항산화제보다 항산화 물질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 C야. 이 비타민 C는 동물성 제일 중요한데 동물성에 있을까?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비타민 C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산화 방지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제일 흔할까요? 제일 귀할까요? 제일 흔해 빠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 제일 흔해 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그래서 색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스코르빅산이라는 아주 간단한 산성 물질인데 이거는 모든 식물의 모든 부위에 다 있어. 뿌리에도 있고 나무 껍질에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열매에도 있고. 예.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워낙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예. 뭐를 먹어도 비타민 C는 먹을 수 있도록 비타민 C를 그냥 경상도 말로 쎄 빌리게 해놨단 말이야. 아직은 천지백가리로 해놨단 말이야. 아직은 그렇죠. 제일 왜 제일 중요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산화제가 가장 질병 유전자 변질의 예방과 그다음에 노화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식물성 음식에 풍부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항산화제라고 해서 그거를 구태여 뭐 사 먹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특히 비타민 C 그런 거 사 먹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주로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한 건강식을 하시는 한 비타민 C 같은 것은 따로 섭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삼이 좋다느니 뭐 마늘을 먹으라느니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그걸 그게 뭐가 좋은데 그러면? 그거 좋다고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인삼하고 마늘에 항산화 물질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항산화 물질이 뭐냐 물어봐도 몰라요. 항산화 물질이 없는 음식은 식물성 음식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세요. 왜 개똥쑥이 좋은데? 항산화 물질이 있어. 그거 다 항산화.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 때문에 뭐가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들이 되시지를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얼마나 속 시원해. 그렇죠. 항산화 물질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 넘쳐나게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거니까 뭐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 뭐 항산화 물질에는 개똥 속에만 있는 것처럼 무슨 어떤 특별한 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구라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식물성 음식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그러죠.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이 탄수화물은 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섭취하면 뭐를 생산해내는데 사용되는 거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이게 한 70%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이 건강식, 뉴스타일 건강식의 70%는 탄수화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한 15%만 있으면 돼. 지방도 15% 정도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균형이 딱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안 먹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영양소가 굉장히 불균형 됩니다. 예. 예. 자, 이 뉴스타트 센터 건물 하나 운영하는데도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거의 70%, 80%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나 지방은 그냥 건축 자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한 주에 너무 뭐 구태여 건축 자재는 가끔 가다가 뭐 수리한다고 뭐 부속품 사고. 그래서 이 균형이 맞을 때 여러분의 몸 컨디션이 제일 좋고 면역력이 제일 강화될 때입니다. 이 균형이 찌그러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많이 왔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가 20%밖에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40%는 뭐예요? 단백질이고, 또 40%는 지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균형이 깨져 있으면 세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암세포 쪽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주로 동물성 음식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이 대폭적으로 올라가 버리고 탄수화물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물 실험도 해보면 쥐들을 동물성 음식을 너무 먹이고 탄수화물량을 줄이면 아주 작은 발암 물질로도 세포가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휘끄덕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주 균형이 맞는 이제 식사를 하고 있으면 암 세포들이 야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짐 잘 싸고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건강식이라면 채식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건강식을 채식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딱 설명을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요즘 이 장 안에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산균도 수많은 세균들 중에 일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우리 몸에 아주 협조적인 세균도 있고 해로운 세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식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해. 규칙적인 건강식을 먹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그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 불규칙적인 식사라는 것은 간식이 자주 있을 때 그게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간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소화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 세 끼 딱 해서 아침 7시 반에 딱 먹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2시 반까지 적어도 4시간, 4시간 반을 어떻게 음식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소화기 계통이 푹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푹 휴식을 취하고 또 먹으면 또 어떻게 소화 운동을 하고 이래서 휴식과 운동 시간이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면 소화기 소화력이 간식을 자꾸 하면 소화력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또 들어와 또 들어와 좀 쉬려 그러고 또 들어와. 그래서 또 주물락 주물락 하다 보면 소화력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간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와서 식사를 해보니까 저녁 식사가 좀 간단하죠. 그렇죠.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녁 식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면 이,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운동도 뭐 그렇게 안 하고 활동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빨리빨리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장 속에 음식이 있는 채로 잠이 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수면이 깊은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잠은 들었는데 몸은 피곤해서 잠은 들었는데 안에서 뱃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래 싸면 막 이게 반쯤밖에 못 자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그리고 특히 저녁에 밤참을 먹는다든가 그건 아주 나쁜 습관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하는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이것도 동물성에는 일체 없습니다.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가 있어야만 이 식이섬유가 대변에 잘 섞이면 대변이 점점 굵어져요. 굵어지고 이 식이섬유가 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장 벽을 계속 닦아줘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장벽을 어느 정도 충분히 청소를 해주면 아주 좋은 장내 세균들에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식이섬유 섭취가 없어지니까 장내 청소를 잘 못해요. 그러면 찌꺼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장벽에. 그러면 고기 육식 찌꺼기를 좋아하는 나쁜 세균들이 번식을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산균 같은 좋은 세균을 자꾸 어떻게 억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요구르트 같은 걸 먹은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요구르트가 뭔지도 모르고 컸다고. 근데 요즘은 다 뭐 요구르트 뭐 이제 먹는데 그건 왜 그래요? 육식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내 청소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없으면 결국은 이 변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강식을 하시면서 식이섬유질 섭취가 많아지면 똥이 굵어지고 그 다음에 하면 이 가래떡 같은 게 그죠 쑥 빠집니다.
아, 그래서 장 청소도 깨끗이 되고, 이제 장내 세균도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구태여 유산균 같은 거를 요구르트 같은 것을 먹어야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좋아서 먹겠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뭐 유산균 먹는다고 해로울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동물성 음식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이 장내 세균도 아주 나쁜 세균이 왜 찌꺼기가 너무 많으니까 섬유질이 장 청소를 못 해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건강식이 채식이어야 되는 이유 그렇죠? 첫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그다음에 둘째, 영양소의 균형이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뭐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건강식을 하려면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그러면 이제 고기는 못 먹는 거. 고기는 한 점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뉴스타트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건강식의 그 큰 그림은 확실히 채식이 맞습니다. 맞으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 아프리카에 기린이 있습니다. 알겠죠? 기린이 뭘 먹고 있어요? 죽은 동물의 뼈를 먹고 있어요. 기린은 본래 뭐 뼈를 좋아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큰 높은 아카시아 나무 가지에 그 잎사귀를 이렇게 훑어먹는 기린인데, 왜 갑자기 뼈를 먹는가 하고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피 속에, 뼈 속에 풍부하게 있는 인, 그리고 칼슘 성분이 이 기린에게는 부족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 공기 오염이 심해가지고 산성비가 구라파에서 공업지대에서 산성비를 내리는 구름이 내려가가지고 산성비를 내리니까 빗물이 산성이니까 토양에 녹아있던 인 성분이 어떻게 산성 빗물에 녹아가지고 자꾸 빠져버리니까 토양 속에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 인 성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린은 난데없이 뭐가 먹고 싶어져요? 뼈가 먹고 싶어져. 땡겨. 왜? 자, 사람들이 공기를 오염시켜가지고 기린이 먹는 그 잎사귀에 인성분 이거를 섭취 못하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린 먹어. 왜? 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기린이 뼈 먹어라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린의 우리 인간의 뇌세포나 동물들의 뇌세포에도 NPY, Neuropeptide Y
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있어요. 그 요 물질이 요 유전자가 탁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NPY가 딱 생산이 되면 뭔가가 땡겨. 갑자기 여러분도 아 어저께부터 왜 자꾸 그게 먹고 싶지 이런 거 있죠? 땡기는 거. 뭐 술도 땡기는데요. 술은 언제 땡겨요? 열 받았을 때 땡겨요. 스트레스 콱 받았을 때. 그러니까 술을 땡기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령이 하는 거죠. 잡신들이. 그래서 잡신들이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술 땡기게 하는 거예요. 마누라 보고 잔소리 하라 그래. 잡신들. 그래 놓고. 그러나 정신님은 이런 경우에 정신님이 식물성 음식은 아닐지라도 필요하다면, 그렇죠? 동물성 음식을 그때그때 그때 땡기도록 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생선이 동물성 음식이 땡기면 막 가능하면 생선을 선택하도록 하시고 또 생선 중에도 어떤 생선을 선택하냐 하면 성경에 보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라. 나머지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들은 대개가 다 깊은 물에 살아. 아시겠죠? 그리고 갈치 뭐 뱀장어, 뭐 전복이니, 뭐 새우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해변에.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알고 보니까 청소부들이야. 청소부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먹을 만한 생선은 뭐냐고 하면 뭐 조기. 조기. 그 다음에 돔, 우럭, 그렇죠? 비늘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 깊은 물에. 근데 이것들이 다 좀 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끔 맛을 보시고 정 육고기가 땡긴다. 그러면 이렇게 푹 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뺀 고기들을 조금씩 그 뭐예요? 갈비탕 이런 것도 푹 삶아가지고, 저는 장조림을 좋아해요. 장조림. 왜 웃어요? 근데 장조림이 맛있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조림 요즘 별로예요. 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사님 먹으라고 장조림을 또 누가 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 그 제가 지금 보내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장조림이 고기를 잘 선택해야 되더라고. 그 피를 어떻게 완전히 빼고 기름을 완전히 빼고 그래야만 이게 이제 장조림 맛이 나는 거지. 그 어정쩡하게 넣으면 이것도 아니고 그 고기에서 그 소기름 기름 냄새가 나면 전 잘 못 먹거든요. 옛날엔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막 가끔 그러니까 가끔 걸으면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뭐 생선 이런 거는 한 달에 두 번 그다음에 이런 고기류는 조금씩 해서 그것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달에 세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잘 절제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야 오늘은 왕창 먹어볼까? 그다음에 이제 이 계란. 요즘 이 계란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계란이 아주 축출돼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이 계란은 이건 나빠. 그런데 왜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계란은 완전히 이제 축출 당했는데. 최근에 와서 계란을 다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긴 많은데 그 희한하게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 계란을 먹으면 고기를 먹었을 때 소고기를 먹었을 때 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어떻게?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계란이 사실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단백질도 아주 질이 좋은 단백질이고 그 계란 안에 다 모든 영양소들이 아주 어떻게 다 고루고루 다 들어있으니까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계란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세 개 이래서 먹으면 뭐 그렇게 뭐 건강식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 리가 없어요. 그 정도면 행복하시죠? 예, 그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철저하게 뉴스타트 할 때는요, 제가 막 뉴스타트를 알아가지고 시작할 때는 여러분 중에 한 분 계시더라고. 생식, 나도 생식했다고. 화식을 하면 안 돼. 싸면서. 그러니까 쌀도 어떻게 밥을 하면 안 돼. 그렇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비닐봉지 있죠. 그렇죠? 비닐봉지에 현미쌀을 넣고 씻어서 넣고 거기에 물을 부어. 그런데 밤새 놔두면 뭐예요? 쌀이 좀 불어요. 그래서 그 출근할 때 차 타고 가면서 철저히 생식한다고 했는데 이 음식이라는 거는 먹는 행복도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간도 적당히 짜지 않고 맵지 않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 재미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왜 그 옛날에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철저하게 했을까요? 그때는 식이요법. 네. 뭐를 몰랐을 때라? 생기를 몰랐을 때. 유전자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때고. 그래서 아, 음식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 우유는 달라요. 우유는 이 잡다한 게 너무 많아. 항생제고 뭐고 이 저 그 뭐 살충제 뭐 제초제 이런 게 많이 포함돼서 구태 우유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오리고기는 뭐 해필이면 오리예요. 예. 네. 네. 오리는 이게 아주 더러운 물에 살기 때문에 예. 네. 이 이런 중금속 이런 데 오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유정란 우정란은 영양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뭐 또 이제 계란학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계란이면 막 계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물 얘기하면 또 막 하는 거 알칼리 손에 어떻게 네, 네, 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물은 어떻게 깨끗한 물이면 된다. 이제 자꾸 글로 그런 식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무슨 뭐 바다 깊은 데서 심층 해양수 그뭐 그렇게 물은 화학적으로 볼 때 그 구조가 간단합니다. 수소 두 개, 뭐요? 산소 하나.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뭐 그러시지 마시고 물은. 아, 그리고 또 뭐 플라스틱 병에 든 거는 뭐 어쩌고 나가다 이 막 한이 없어. 그래서 그런 자질구레한 거는 뉴스타트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뭐에 아, 생기에 집중하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 스타트를 이제 이렇게 시작해 보면, 방구가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대변을 보면, 똥 무더기가 어떻게, 커.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싸는 것 같아.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이 자주 보게 돼. 아시겠죠? 뭐, 하루에 두 번, 어떤 사람은 세 번, 뭐, 이제, 보는 수가 있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그것도 이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구가 나오는 이유는 장 청소가 깨끗이 되기 때문에 이 옛날에 육식을 할 때 이 장 안에 살았던 나쁜 세균이 남아가지고 이제 이 채식 때문에 식이섬유 때문에 장 청소가 깨끗이 돼 버리니까. 이 찌꺼기 남은 거를 고기 찌꺼기 남은 거를 먹을 수가
없어서 이 나쁜 세균들이 할 수 없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당분을 섭취하려고 그 식이섬유를 분해할 때 생산되는 탄산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그런 탄산가스 방구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육식 방구하고 뉴스타트 방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식 방구는 그 이제 나쁜 세균들이 찌꺼레기를 많이 먹고 나오는 방구는 아주 복잡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탄가스니 사실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방구로 나와서 소리는 작은데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근데 이제 이 뉴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니까 이거는 전혀 독성은 없어요. 그런데 나오는 방구의 그 공기 양은 많아요. 그래서 소리가 뽕 하고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책할 때 하면서 뽕, 뽕 할 수도 있는데, 그 방구 나오는 거 이제 뉴스타트에서는 축하합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그 특집 기사인데 이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 근처의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숭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 식물 이 머캄바라는 식물을 이 잎사귀를 와서 먹습니다. 얘들이 보통 때는 잘 안 먹어요, 이 잎사귀를. 근데 이거를 먹고 나면 꼭 산 아래로 내려가서 원주민들 동네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베가지고 이 속을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그 숯불 쓰레기를 찾으러 가요. 그 두 마리가 지금 찾죠. 그걸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요. 그 잎사귀만 먹었다면 이 숯을 먹어요. 자, 기린이 뼈먹는 것도, 그다 알고 보니 누가 먹여 죽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주는 거예요. 기린도 자기가 왜 갑자기 뼈가 먹고 싶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린의 뇌세포에 생기를 보내서 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탁 켜줬기 때문에 그게 땡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숭이들도 살다가 갑자기 이 머캄바 나무가 땡겨가지고 이 잎사귀가 땡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잎사귀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희한하게 숯이 또 땡겨. 그래서 과학자들의 생각에, 아, 그 머캄바 나무 잎사귀에 어떤 독소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숯을 먹고 그 독소를 흡착해서 제거하려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그 머캄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그 뭐 원숭이들이 뭐 이 잎사귀는 독이 있다 이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땡기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 먹으면 영양소도 섭취하고 그 잎사귀에 있는 독소를 숯을 먹어가지고 제거하고. 사실상 원숭이는 자기들이 뭐 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도 이렇게 되면 참 좋죠. 어? 기린처럼 칼슘인 성분이 필요할 때는 또 뼈가 땡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뼈를 먹도록 해주시는 거고 숯을 먹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수한 건강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겨두면 그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뭐 좋은 거 뭐 이거 뭐 이 새로 나온 거다 이거 뭐 무슨 회사에서 새로 나온 거다 뭐 무슨 웨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안 먹으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괜히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하루에 두 번씩, 하루에 세 번씩 먹는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옛날에 왜 그 한국 막 전체가 녹즙기로 그냥 뭐 엔젤 녹즙기 뭐 그린 파워 이래서 하면서 막 녹즙기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당근을 가마니로 갖다 놓고 막 근데 왜 안 먹어 이제? 그렇죠?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열풍이 불었죠. 누구누구 박사, 그래가지고, 율무, 현미, 이런 거 갈아가지고, 생식, 누구누구 박사 생식, 요즘 왜 조용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좋다고 이렇게 먹으면 결국 영양 과잉이 돼버려요. 똑같은 게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오늘은 참 맛있다고 먹었는데 내일 먹으라면 뭐요? 더 이상 생각이 없는 것도 그게 다 하나님이 조절해서 그래요. 그래서 같은 영양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영양소 균형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맨날 뭐 어저께 옥수수 먹었는데 오늘 또 옥수수 나오고 뭐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것처럼 그게 땡기지도 않아. 먹고 싶죠. 그런 것처럼 절대로 돈 주고 비싼 거라고 해서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돈 쓰실 필요 없고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은 가장 구하기 쉽고 비싸지 않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음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회복을 잘 되게 하는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다.